안녕하세요. 노래방 정보센터 정훈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노래방 이름, 상호, 특이한 곳 알아보기입니다. 정말 다양한 노래방 이름과 상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특별한 이름들, 제목들 몇 가지 제가 한번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항상 좋은 정보와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께 또 사랑받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7월 2일, 2020년 7월 2일 저녁 6시 기준 전국 이름수는 32,149곳입니다. 32,149곳. 이 중에 코인 노래방 수는 2,862곳인데요. 총 전국에 있는 노래방 수 32,142개 중에 여러가지 다양한 단어들을 기준으로 해서 특이한 이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방 상호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노래방 수, 사랑이라는 단어 52곳입니다. 그리고 만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방 수는 93곳입니다. 93곳. 아무래도 회식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만남이라는 단어가 93곳으로 좀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방 수는 몇 개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노래방은 없습니다. 없어야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뽀뽀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우리 노래방 5곳 있습니다, 전국에. 자, 그리고 기쁨 있는 노래방 수 1곳입니다. 자,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우리 노래방 전국에 26곳 있습니다. 그리고 여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노래방 3곳입니다. 그럼 당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노래방 수 23곳입니다. 그리고 자기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노래방 수 전국에 8개 노래방이 자기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상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안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우리 노래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0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랑, 만남, 이별, 뽀뽀, 기쁨, 행복, 여보, 당신, 자기, 안녕까지 총 10개의 단어 속에서 우리 노래방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많았던 숫자 기억나시죠? 만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우리 노래방 수가 93개,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곳이 52곳입니다. 그리고 행복이 들어있는 행복이라는 단어도 26개 우리 노래방 숫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다양한 이름들, 많은 이름들 중에 10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봤고요. 또 궁금하신 단어 뭐 이런 거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또 저희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통계를 또 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2,142개 우리 전국 노래방 중에서 이렇게 단어 들어있는 상호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 노래방 정보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노래방 관련된 정보들도 드리고 있지만 노래방 기계, 앰프, 스피커, 마이크 등 다양한 노래방 관련 제품들을 직접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제품 구입 문의 노래방 정보센터로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노래방 관련 제품 구입 문의 또 노래방에 가약 관련된 다양한 정보 언제나 좋은 정보 드리고 좋은 활동하는 노래방 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노래방 정보센터 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